행복한 시간을 잠시 틈타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물이 다 잠기면 고립되어 있는 섬이잖아요. 불편한 거 없어요? 그런 생각도 안 해봤어. 일하는 것만 바빠가지고 그런 생각도 못 해보고 살았어. 평생을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이미 몸뚱이 이백해가지고 그냥 끼면 끼는 것보다 나가면 나가는 것보다 그냥 그래 이제는. 물심은 받아가고 안심은 안 가고 그래요. 우들은 물심은 받아가야 돼. 물 빠지면 받아가고 물소만 물들어 집에 들어오고 낙지도 잡으러 바다로 나가야 되지. 바다에 나가니까 돈 되니까 이게 바다로 나가지. 힘들어도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나가죠. 자식들을 위해 매일 바다로 향했던 지난 날. 그 억척스러움 덕에 가족 형편은 나아졌지만 돌아보니 참으로 힘든 세월이었답니다. 이런 데는 내 팔자니까 와서 하나보다 했지요. 아우 인생이 돌아보면 한심하지. 그러게 일 좀 조금 덜 하고 좀 편하게 살아서만 생각이 들어가죠. 지금은 몸이 아프니까.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다음 생이 있다면 조금 편하게 살고 싶죠. 여태 이렇게 살아시니까. 바닷물에 완벽히 고립된 섬. 이제야 휴식 시간이 찾아온 걸까요? 물도 찾겠다. 자, 오늘은 쉬시죠. 자, 가시죠. 쉴 잠이 없어요. 예? 쉴 잠이 없어요. 밭에 가야 돼요. 밭도 있어요? 네, 어디 따라와요. 따라와요. 아이고, 무슨. 물이 빠지면 갯벌로. 물이 차면 밭으로 향합니다. 고립되는 섬이기에 먹거리를 직접 키운다는데요. 이거는 알타리. 알타리무. 네, 알타리무 네. 심은 거. 이게 파? 이거는 마늘. 마늘이요? 아, 이게 마늘이에요. 양파는 봤는데 마늘 못 봤어요. 마늘이며 호박, 콩, 옥수수까지 텃밭은 섬마을의 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입구가 있는데. 입구가. 입구가 있어 들락날락하지. 어머니 먼저 들어가시죠. 청코너. 들어와요. 이게 요번어서 딸때가 됐는데. 예. 네. 이거 완두콩이잖아요. 네, 이게 완두. 아우 이뻐. 이거 떡에다 넣어도 맛있고 밥에 넣어도 맛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 이거 밥에 넣으면 되게 맛있어요. 당은 있느냐 뭐 콩밥을 싫어해요. 왜요? 몰라요. 콩밥이 몸에 좋은데. 물에 살기가 싫은가 보지 뭐. 아이 또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왜 안 잡소? 이거 딸에 딸 때가 됐네. 아이 그냥 주저 앉으셨네. 주저 앉아야 되지. 아 그냥 쭈그리고 못 앉으세요? 아 쭈그리고 못 앉지 안 앉았어. 아 예. 다리가 이제 또 안 구부라서. 아 그렇구나. 바닷일에 농사일까지 하다 보니 몸이 망가진 건 당연하겠죠. 이제 일을 줄여도 되건만 때에 맞춰 부지런히 살아온 섬사람이라 그런지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합니다.